나랑 결혼해 줄래? 별거 아니야. 아, 잘 어울린다. 야. 제이, 넌 항상 고집만 부리고 이기적인 날 언제나 이해해주고 곁에서 힘을 주는 존재야. 남은 고마운 마음은 앞으로 옆에서 쭉 보답하도록 할게. 고마워. 그만 중에. 제이야, 제이야. 잘하자. 잘하자. 야, 윤영 PD 다음 주 금요일 날 생일이래. 우리 마지막 촬영 날. 파티 한번 파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파티 겸 회식. 오케이. 네, 윤영 씨 생일 때 선물 하나 거한 거 해줘야겠구만. 뭐야 이거? 거한 거 해줘야지. 참고로 제이 너는 유통기한 끝나서 이제 없다. 야, 제이 생일 선물이야 챙겨. 아이. 아니 나 안 줬다. 제이는 받았어요? 제이는 많이 받았어 여태까지. 뭐 받았어? 나 진짜. 더 받으려 그러면 그건 진짜 양심미야야 양심미야. 너 나 뭐 줘봤어 한 번? 아니 그냥. 야. 아니 장세 그래. 아니 떠하는 건데. 짜고. 아니 차고 생각해야지. 물 안 들어가네. 네. 거기 다 잠깐 놔볼래요? 오늘 이따가 제이 씨 깜짝 생일 파티 할 거거든요. 깜짝 파티하기 전에 서운하게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서운하면 짤 테니까 그냥 대충 이따 눈치껏 딱 편승해주세요. 이따가 우리가 나가서 선물을 사올 거야. 사오면 뭐 여기서 시트콤 딴 거 찍는 척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야. 오케이? 네. 지금부터 그래서 섭섭하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. 내 생일 선물 받고 싶어서 그래? 생일은 엄마를 축하해주는 날이니까 자기가 축하할 거야.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. 자기야, 나는 생일이 어릴 때부터 다학시즌이었어. 나도 공유기였어. 그래서 나는 너무 옛날에 축하해 많이 받아봤거든. 나도 친구 있는데. 아니, 축하해줬잖아. 아, 해줬어? 어. 나 그럼 끝났지. 뭐? 에? 저 내가 해줬잖아. 조연서가 해줬으니까 충청 걸려. 너 케이크 사봤지? 아무것도 안 먹었다. 하나도 안 먹었잖아. 지나간 거 그래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그치, 양치 먹는 거야. 양치 챙겨야지. 좋았다. 양치 챙기는 거 좋았다. 양치 챙기는 거 좋았다. 아, 좋았다. 제일 삐졌다. 안 좋았잖아.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지. 아니 지금 안 좋았네. 오케이. 카메라 돌릴게요. 촬영 갑시다. 뭐 먹고 싶냐 말해봐 그럼. 필요 없어. 오케이. 진짜 주지 마. 뭐 먹고 싶어? 이거 이어폰 껴 우선. 말만 해. 이거. 필요 없어. ASMR 이거. 말만 해. 어 이어폰 있어요 저희? 어제 썼던 거 누구 거지? 너? 어제 썼던 거? 제 방. 아 이거 찾고 있어. 빨리 날라가고. 입문 빠져야 되겠다. 야 이 개새끼야. 둘이 알아서 해 잘해. 야 제이 울지 마. 자, 촬영할 땐 촬영하고. 그래. 네, 촬영할 땐 촬영하고. 그래. 프로답게 하자, 제이야. 프로답게. 오케이. 주세요. 근데 이제 텐션을 낮춰놓고 시작하냐. 예.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자. 네. 이거? 아. 오랜만에 상큼한 걸 먹어야 되는데. 아. 오늘 좀 먹어. 아, 대다 돼. 조건. 근데 저희
밀가루 이런 거 안 사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. 오늘 꼭 가야 되나? 소풍 한번 나갔다 올까? 지금? 제이 뭐 좋아하지 모르지. 나?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니까 제이. 선물? 네. 여자친구 생일 선물? 네. 뭐 좀 섞어서 해야 될까요? 네. 좀 핑크빛으로 해서? 네. 와, 진짜 예쁘다. 너는 무슨 생일이었어요? 내가 동일해서 아, 빨리 와. 얼마나 걸리는데? 아, 알겠어. 빨리 와. 우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얘네들이 왔을 때 집에 아예 없는 거야. 우리가? 집에 아예 없고 마치 도망간 것처럼. 그럼 짐 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픈 집에서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코너 속의 코너를 왜 지금 말해주는 거야? 걔 진짜 그렇게 안 오냐? 엄청 오래 걸렸어. 얘네 또 뭐 먹고 오는 거 아니야? 얘네 뭐 먹었을 것 같지, 솔직히. 어. 나 치킨 먹었을 것 같지 않냐? 아니, 니가 이거 이 시간 빼버려. 뭐? 다시 왔어. 아니. 그러니까. 아, 다. 다. 애들 뭐해? 예, 이거 어떻게 해요? 우리 들어가. 막 찾는 척 하면 저기 탕수육. 애들은? 지금 방이 되지. 우선 방 안에 둘 다 아니야, 무슨 짓이야? 아이, 김우순 여기 있네. 아, 진짜. 나 진짜. 뭐 한 거야? 선생님 어디 있어?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, 나 너무 쉬운 데서 왔어. 뭐야? 콘텐츠야? 여기 진짜 쓰레기 같다. 여기 있겠지. 야, 나와 그냥. 미안해. 어, 나와. 왜 나와서 가지? 아, 좀 뭔가 재밌는 상황 만들어 줄 줄 알았지. 자기야. 나는 뭐 입어, 그거 입으면. 아니, 잠깐 입어. 나는 뭐 입냐고. 벗어줘! 앉아! 여기! 근데 무슨 포인트야? 어? 아, 사실 놀래킬까 뭐할까 고민했는데 일단 한번 앉아봐! 일단 앉아봐! 어! 일단 앉아봐! 음악 한번 틀어봐! 일단! 아! 일단! 아, 저 형만 참 피규어 CG
테니까 물어. 다 짠 거야? 그래. 실성한 것 같아. 와 진짜. 마지막에 샤넬백에서 눈물. 어? 일단 선물을 하나 하나씩 하고 그다음 마지막 편지장 거 갈게요. 선물이야? 네, 네, 박스 선물도 준비돼 있거든요. 아~ 나랑 결혼해 줄래? 와! 이 시기에 할게. 이 시골에서 이거 어떻게 해? 진짜 예쁘지? 어 벌써 울어? 어, 처음 벌써 울어? 혹시 처음이라고? 또 처음 받아 본데. 그 다음에 선물 또 하나 준비됐습니다. 정리하게 좀 해. 아 너무 싫다 근데. 울어서 멋있게 해. 울어서 아니 다라라라라라라. 자 뭐야? 별거 아니야. 팔찌. 그래. 어 예쁘다. 그래. 팔찌 한번 채워줘야지. 채워줘야지. 그래. 자. 케이크 우리 안 먹었잖아. 응. 케이크 오늘 먹으면 되지. 응. 케이크 해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. 아 잘 어울린다. 어, 야. 야 아, 예쁘다. 헤드 주저리 돼. 그게. 예쁘네. 예쁘다. 예쁘지. 응. 예뻐 안 예뻐? 예뻐. 너가 더 예뻐. 진짜 바보 같지 말았나. 아니 그래 하면 되잖아. 뭐야. 아 너무 감동이다. 그다음 결혼해줄래. 찰리 채플린이야. 뭐야 왜 이래. 왜 저래. 자 그다음 오늘 뭐 음식도 있잖아요. 와 뭐야 대박. 와 야 삼계탕. 와 아 제이가 좋아하는 제이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이네. 언니 떠먹여 주자. 다리 다리 먹기 전에 야 진짜 이건 하기 싫은데 내가 하래. 자 감동 BGM 가주세요. 나 해볼게. 어 앉아서 관람해야겠다. 아 이거 너무 가까웠다. 내가 편지를 썼어요. 크게 계세요. 편지 처음인가 봐. 제이에게 감동됐어. 안녕 제이야 깜짝 놀랐지? 손이 너무 높아. 너 몰래 PD들이랑 기동연서 우준이랑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. 편지를 쓰려고 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넌 나에게 항상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. 가끔 너에게 잘난 듯이 잔소리하고 비아냥거리지만 내가 남들 앞에 당당히 서고 자신있게 남들을 웃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 혹은 기쁠 때도 항상 너가 곁에 있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. 우스갯소리로 기동이가 제이 같은 여자 없다고 할 때 겉으로는 내가 더 아깝다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넌 나에게 너무너무 과분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. 제이 넌 항상 고집만 부리고 이기적인 날 언제나 이해해주고 곁에서 힘을 주는 존재야. 이 작은 이벤트에 내 고마운 마음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좋아해주면 좋겠고 남은 고마운 마음은 앞으로 옆에서 쭉 보답하도록 할게. 고마워. 세상에서 제일 제이를 사랑하는 재열이가. 너는 왜 울어? 너는 왜 옆에 주접떨어? 너무 감동적이야. 짧게 해봤어요. 아 감동이 났다 편지는. 아, 다들 고마워요. 어, 진짜 예쁘지? 아, 야 다 직접 고른 거야 지금. 누가 고른 거야 이거? 이거 나랑 아주머니랑 이렇게. 너 하나 해줄게. 선물 맨날 내가 살 수 있어? 어? 돈 없잖아 너. 내가 옷 벗어가지고 번 돈으로 사줄게. 계약해요.
생면 벗을 때마다 10만 원씩. 애초부터 그럼 벗고 나오겠다니. 10만 원 그냥 얹고 매해 벗고 나오려니까 옷을 안 입고 나오겠다는 얘기잖아. 아예 진짜 1도 몰랐어? 나 진짜 1도 나 진짜 몰랐어. 나 솔직히 눈치 챈 줄 알았어. 왜냐면 아까 화를 많이 내더라고. 그 정도면 화 안 내거든? 근데 아, 이게 역 효과가 뭔지 알아? 뭔데? 너가 이제 짜증 나게 하지? 내가 또 뭐 해줄 거야? 나 기대한다?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? 너 그럼 뒤지는 거야? 진짜 카메라 앞에서나 그렇지 사람들 그냥 잘해줘요. 자기 입으로 얘기해. 미담꾼 그건 제이가 얘기해야지. 내가 할게. 왜냐면 재열이가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못하는 건 알아. 그러니까 춤을 추잖아. 뭐라고? 맞다. 나 이벤트 하면서 춤추는 애 처음 봤어 진짜로. 그것도 최대한 웃기게. 맛있어? 응. 대맛있어. 응. 진짜 맛있어. 아 좋다 얘들아. 쉬는 날이잖아요. 네. 이번 일요일에는 특별히 핸드폰과 지갑을 분출해드리겠습니다. 예스! 이게 무서우니까 너무 느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